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 1절 말씀을 통하여 다른 신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피차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계명의 말씀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현대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1계명의 말씀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에서 다른 신이란 미신, 우상을 믿는 신, 이런 신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다른 신은 어떤 신이냐, 어떤 사람들은 요즘 미신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질을 분명히 발달했는데 무슨 그런 신을 믿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반문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차라리 아무 신도 안 믿으니 염려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무종교다 이런 분도 대략 30% 안팎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대의 기계망측한 우상들만이 다른 신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좋아하는 것, 그것을 섬기고 쫓아가는 것, 이것이 다 다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현대판 다른 신은 무엇인지 우리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양 우리 철학에도 많이 있었고 발전해온 합리주의적이라는 신이 있어요. 합리주의적 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먼저 인간의 이성이 절대 올바르다고 하는 데서 시작한 것이 합리주의적 신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합리주의를 현대판 우상이 첫째로 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이나 기준이 최고여서 그것 외에는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이 이 사상의 합리주의적 사상이 속성인 것입니다. 세계사를 살펴본 계몽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가가 누구입니까?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성경을 비교해서 이 말씀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사상의 물결과 세계사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던 이 합리주의, 또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말씀한 사람들도 있죠.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죠.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인간은 최고라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한 니체는 마지막 죽을 때 신은 살아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두 합리주의가 만들어낸 구호들로서 우리 인간이 설기타게, 인간의 귀를 설기타게 만든 내용이죠. 그러나 부패한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는 합리주의적 신이라는 이런 것은 결국 놀라운 문명을 만들어낸 것으로 온갖 파괴와 폭력을 만들어냈으며 동시에 인간 영혼의 심각한 파괴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합리주의도 썩어질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그 결과가 나오게 되었지. 합리주의적 신이 첫 번째 우리의 다른 신이라고 현대판에서 말씀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쾌락주의 신이에요. 쾌락주의. 제1계명의 다른 신을, 다른 신에 해당하는 현대판 우상은 쾌락주의적 신이라는 거예요. 심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인간에게 쾌락을 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쾌락을 실컷 누리는 것이 최고라고, 노쇠 노쇠 젊어서 노쇠,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일리가 있는 말 같죠. 70, 80이 넘은 세계 여행도 다니는 게 어렵죠. 일찍 여행을 다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각자 생각해보면 느낄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다 아니고 가야할 천국이 나의 본향이기 때문에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가 내 고향이라 할지라도 우리 육적으로 명절 때 10시간, 13시간, 15시간 차를 몰고 갔던 고향이 있다는,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잠시 몸담하는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 우리가 가야할 본향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자빠지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나, 내 마음속에 원망, 불평, 교만이 올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단, 마귀, 귀신, 사마귀가 나를 엄습할지라도 내 노무에 있는 문제 넘어 해결책을 제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늘 여호와
여리고 성을 늘 맞닥뜨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갈 말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조금씩 다른 옷을 입었을 뿐 현대 문명에서 계속 다른 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마약, 성숙복용 있죠. 광란적인 락 음악 있죠. 헤비메탈이라고 있죠. 이 머리 흔드는 거.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누드촌이 있죠. 동성애가 있죠. 이번 주 토요일이 10월 28일인데 작년 10월 29일 밤 9시 40분 10시에 이태원의 할로윈데이라고 해서 그 작은 골목, 해밀턴 골목에 수백 명이 골목을 올라가고 내려오다가 압사당해서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네요. 70명, 100명이 죽었나요, 우리 젊은이들이? 제가 그 길에 여셀 없이 그 앞을 지나갔었지요. 또한 그 2.5m 보강동은 제가 졸업한 모교 오산고등학교이기도 합니다. 이북에서 내려온 오산학교. 그 해밀턴 호텔을 잘 알아요, 선거리께. 그게 발생한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새벽에 아침에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몇 명들이 가서. 강영진 목사님, 임찬영 목사, 저와 이찬성 목사, 특성과 우리 예배를 거기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쾌락을 즐기는 거 이게 바로 다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할로윈데이들, 왜? 세상에 지쳐있는 젊은이들이 우상을 섬기며 각자 탈을 쓰고 옷을 벗고 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나만의 멋진 신을 섬기기 위해서. 오히려 권장하고 매춘이 정당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자들이 허절시 활보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마치 이 같은 쾌락주의에 빠져서 한 가지라도 잘 모르면 현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합리주의적인 신, 두 번째는 쾌락주의적인 신, 세 번째는 신비주의 신이라는 거예요. 제1계명이 다른 신에 해당하는 또 하나는 현대판 신이 신비주의 신. 초월적인 신비적 경험을 통하여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진리라고 믿는 것이 바로 신비주의적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세속적인 문명과 과학을 멀리하고 오직 초월과 명상과 각자 자기가 깨우친 경험을 계속 양성적인 것이 아니라 음성적으로 서로 숭배하면서 그것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철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있지만 주로 신흥 종교자들, 이단자들에서도 많이 나타나서 샤머니즘적이라고 하죠. 토테미즘이 있는 게 뭐예요? 동물을 숨기는 거. 샤머니즘이 뭐예요? 고목나무 밑에 가서 기도들, 고목나무 밑에서 빌고, 큰 돌, 멋진 돌 밑에 가서 빌고, 이런 것이 바로 다른 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돈, 물질, 문명, 금, 돈이 바로, 물질이 바로 다른 신이 되어버렸죠. 출세, 명예, 권력이 다른 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겠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도바울처럼은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축복된 자리라는 것을 믿고 이 시간 TV 앞에 있지 않고 그냥 누워서 편히 쉬지 않고 우리 육신이 다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모습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가장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매우 많은 잘못된 다른 신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목금토에는 또 할로윈데이를 준비하며 그곳에 모일 것입니다. 왜 그곳에 모일까요? 다국적 문화가 많이 범람한 곳이 이태원이기 때문에 이런 신비주의적 이단 정파의 포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실로 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은 그 아무리 세속적이고 뛰어나고 했고 영적인 무지한 면에서 그들을 쫓아가지만 결국에는 무너지고 다시 한번 나의 그들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가 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상의 세 가지 다른 신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합리주의적 신, 쾌락주의적인 신, 신비주의적인 신. 이상의 세 가지 신은 결국 모두 다 인간 자신이 최고임을 나타내서 내가 뛰어나기, 내가 나타나기 위해서
삼척동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죠. 아는 척, 잘난 척, 가진 척. 삼척동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른 척, 못난 척, 무지한 척을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연약함을 고백드릴 때, 무지함을 고백드릴 때, 연무라고 크게 사용해 주신다. 대단하게. 큰 대차. 연무대의 삶을 감당합시다. 연무대가 어디냐고요? 논산훈련소의 연무대라고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는 오늘 거룩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아멘. 아빠가 좋은데 아빠가 때로는 나를 야단쳤다고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온갖 불의와 부조리를 조장하는 세상에 빠지지 말고 짧은 쾌락에서 벗어나서 더 깊은 허탈감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드리는 주님 앞에 우리는 돌아와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오늘 거룩한 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더욱더 죄악의 시름 속으로 빠져드는 이러한 세상의 다른 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 그리고 영원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한 분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믿고 의자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니, 처음부터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인본주의적 사고를 버리고 신본주의적 사고로 사시는 주님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신을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님과 배교된다는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오늘 밤 되길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창조되었듯이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헌신과 구제와 선교 속에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올 한 해 오늘이 10월 24일, 10월 25일이죠. 전에는 10월 24일 UN데이라고 해가지고 30, 40년 전에 공휴일이었습니다. UN데이가 공휴일에서 없어졌죠. 오늘이 25일이면 이달은 큰 달이기 때문에 6일 남았고 11월 12월 61일 남았고 오늘 빼고 67일 아마 대략 1600시간 안팎 남았겠죠. 올해 계획했던 일 실현하지 못한 것이 있다. 왜 실현하지 못했을까요? 내가 육으로 편한 곳으로 다른 신 쪽으로 갔기 때문에 꼭 다른 신이라요.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원불교를 믿어서 다른 신이 아니라 내가 좋아했던 곳을 찾아갔던 곳 시간과 나 육적인 소모를 이제는 허랑방탕했던 그 시간을 누가 보면 15장에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 허랑방탕했다고 그러는데 허랑방탕에 돈을 쓰고 즐기고 쾌락에 빠지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헛되게 소모하는 것을 허랑방탕이라고 합니다. 허랑방탕의 곳에서 우리는 돌아오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밤에 주님을 만나서 올 한 해 남은 67일간 주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고하며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 이제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